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한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코드에서 멀티바이트 캐릭터로 변환하고 멀티바이트 캐릭터에서 유니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동영상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보통 GNU G++ 컴파일러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걸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 그 학생들 같은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면 커뮤니티 에디션의 대부분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무료 버전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링크는 제가 그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GNU G++ 그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는데, 그 GNU G++ 7.3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 제가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해보니까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두 개의 동영상을 보고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 설정하지 않았으면 설치한다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하지 않았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먼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에서 그 멀티바이트 캐릭터, 한글과 일본어, 뭐 아시아어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영문으로 바꿔놨는데요. 영문으로 바꾼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코딩할 때 인터넷에서 코드 받으면 그 코드가 한글 윈도우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바꿔놨는데, 지금 한글을 설명하려면 다시 이제 한글을 되돌려야겠죠, 그죠? 일단 그 여기 찾기에서, 윈도우에서 찾기에서 서치를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패널 또는 한글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판이겠죠, 그죠? 제어판을 찾아서 이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을 열고 여기 보면 시계, 뭐 그 외국어를 일본어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add language, 한글로는 그 언어 추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이게 언어 추가를 눌러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일본어, 뭐,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ate, change date and number 포맷에서, 여기 이제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 자, 이게 나오고, 여기 현재, 그 난 유니코드, 비 유니코드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 언어, 현지 언어 이렇게 돼가, 저 같은 경우는 English United States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제가 한국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이게 아마 코리아 한글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좀 테스트하라 그러면 이걸 다시 한글로 바꿔야 됩니다. 코리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어를 테스트하겠다 그러면 Japan,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글로 바꾸고 이걸 선택한 다음 OK를 누르면 재부팅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재부팅 할 겁니다. 재부팅 한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재부팅 한 다음에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패널을 열고 여기서 보면 Change 시계, 언어, 지역에서 날짜, 시간, 숫자 형식 변환해서 관리자 넣으면 이게 코리안 코리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올바로 세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어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걸 일본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스템 로케일에서 이걸 재퍼니즈 일본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렇게. 지금 일단 한글로 이제 제대로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커맨드 라인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 커맨드 라인으로 설명하는 게 그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폴더를 닫고 다른 폴더를 열겠습니다. 여기서 코드 이 폴더를 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고
new 폴더를 누르고 01 01 예. 이거 제목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string to w string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건 폴더 이름입니다. 이건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이 속에 파일 이름을 캐릭터 컨버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더스코어 컨버션 cpp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딩을 들어가는데 코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include io stream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clocale이 필요합니다. clocale 그 다음에 string이 필요합니다. include string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뭘 하냐 그러면 캐릭터를 string 그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std double string 이걸 갖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to wstring, to wstr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파일은 constant character mb란 multi-byte string str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를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또 만드는데 std string to str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constant w character t WCSTR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를 제가 일단 함수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nt main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return l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return compile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sdd cout Hello. You have new mail. World. STD and L. 이걸 저장을 하고, 이거, 제가 여기서 이걸 좀 디세이블 시켜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는데, 제가 Visual Studio 2015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7로 해도 상관없는데, 2017이 더 좋은데, 2017로 하게 되면 2015랑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01 string to w string 이 폴더를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CL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CL 이렇게 합니다. EHSC 이렇게 하고 character conversion CPP FE colon mexe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4비트로 지금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 됐습니다. m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hello world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컴파일되고 작동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double string으로 string을 받아서 double string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때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면 multi-byte string 이걸 multi-byte string으로 읽으세요. mbsr to wcs wide character string 이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mbsr은 이게 뭘 뜻하냐면 multi-byte string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multi-byte string multi byte string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o를 붙이고 wcs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wide character string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multi byte string을 wide character string으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고 이 함수를 찾아보라 그러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구글에서 그러면 C++ reference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링크를 소스 파일 속에다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이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게 null 캐릭터만 안 되잖아요. null 포인트만 mbstr이 null이거나 null 또는 strlen 길이가 mbstr 문자의 길이가 0이면 변환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길이가 0이면 변환할 게 null이거나 길이면 변환할 게 없으니까 return을 하는데 빈 문자를 반환합니다. return empty string.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게 널인지 아닌지 널이거나 또는 이게 길이가 없으면 그냥 빈 문자를 반환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니면 이제 길, 그 뭘 만들었나 std mbstate라는 데이터 형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state로 이렇게 넣고 이걸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C++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스트럭처나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멤버는 그 초기화 하지 않아도 그 로컬 이 함수 속에서 쓰는 걸 로컬 변수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값으로 모두 초기화 됩니다. C++에서는 C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보는데 size t 이렇게 CLEN 이렇게 하면 CLEN은 캐릭터 문자열 문자 길이라는 뜻입니다. length of character 캐릭터 length라 하겠습니다. character length to be length when conversion success successful 그 변환이 성공했을 때 문자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mb 이거잖아요. 그죠? multi 아까 제가 설명했죠. multi byte string to wcs 이걸 처음에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을 눌러 놓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게 성공한 다음에 이게 그 포인트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constant character p에서 임시로 포인트를 복사를 합니다. mbstr을 임시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 포인터의 캐릭터의 포인터를 보내야 됩니다. 포인터의 포인터입니다. 이거 포인터의 포인터. 이거 포인터인데 이게 포인트의 주소를 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0 이거 값을 이걸 무시됩니다. 이거 no. 이거 not. 지금 상태에서는 무시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내야 되냐 하면 이 state를 보내야 돼. mb state를 주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state의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게 실패할 경우는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널 이게 글자 길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변환이 성공됐을 때 글자 길이가 글자 캐릭터 길이가 이거 CLEN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실패하게 될 경우에 CLEN이 만약에 0이라든가 0이면 이제 변환할 게 없잖아요. 그죠? 변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CLEN의 값이 뭐가 되냐 그러면 static cast라는 것은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변환하겠다. 정적으로 변환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값이 뭐가 되냐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C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size t는 기본적으로 그 양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큰 양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111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 경우는 이건 오류의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cannot convert. or error occurred 또는 오류가 발생 변환할 수 없거나 오류가 발생했다 이 뜻입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뭐 작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 return 합니다. 이렇게 지금 double string을 return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double string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글자 문자 변환할 문자가 왔으면 변환했을 때 담을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걸 SDD string을 allocation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double string으로 들어가겠습니다. RLT. RLT는 그 result라는 뜻이고 제가 CLEN
10개의 글자 공간을 확보하여라. 이거 C랭 길이만큼 확보하고 기본값으로 이거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열 문자를 그냥 집어넣어라. 빈 공간에다가 10개 이거 C랭 길이 문자만큼 확보를 하되 열 문자 길이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짜로 부릅니다. C랭은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C랭 MBSTR 이번엔 진짜 컨버션 하는 겁니다. CS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Multibyte String to wide character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타겟의 자리는 이게 타겟인데 RLT의 첫 번째 문자의 주소 그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상 이게 타겟이 여기다 담으라. 결국 이제 변환하는 문자를 이 더블 스트링 공간 메모리 버퍼에다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P가 P를 해도 되는데 이게 성공했을 뭘 변환을 시킬 수 있으면 이걸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변환할 길이 요거죠 그죠? RLT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되고 길이 글자 길이입니다. 이거의 변환할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냐 스테이트 상태를 다시 넣겠습니다. 스테이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실패를 하게 되면 CLN이 뭐가 되냐 그러면 다시 이게 됩니다. 이거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더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쓰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변환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이걸 반환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반환하죠. else 해도 되고 그냥 뭐 return 해도 상관없고요. return RLT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변환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여기다 이제 합니다. 그 캐릭터 버퍼를 하나 만들고 C 버퍼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BUFFER 256 글자 256 글자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Cout STD Cout 이제 prompt 메시지를 열고 input text 이렇게 이제 prompt 메시지를 열겠습니다. 열고 STD Cin 이제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C 버퍼를 받아들여라. 텍스트를 받아들여라. 이거 한 단어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환을 할 겁니다. 변환을 할 때 이게 뭘 리턴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STD W 스트링을 이게 wide character string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뭘로 하냐 그러면 to WSTR 우리가 지금 toWSTR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죠.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toWSTR을 toWSTR C 버퍼 캐릭터 버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TD C out이 아니죠. WC out을 해야 되죠, 그죠? WC out 왜냐하면 우리가 W 스트링을 출력을 하니까 W 스트링은 W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고 이거 입력된 텍스트란 말이죠. 꺽쇠 하고 그 다음에 MS 이걸 제가 WMSG로 하겠습니다. WMS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퀘어 브래킷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STD and there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를 이제 줄바꿈 하여라 이런 뜻이죠. 표시하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아까 이거 실행해 놨던 거 여기서 이제 다시 빌드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빌드가 성공됐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글 시험 되죠, 그죠? 그죠? 한글 시험 우리나라 만세 다시 M을 하고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한글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그 C 언어의 경험 많으신 분들 중에는 여기서 문자열 길이를 계산할 때 플러스 1을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샘플에 보면 이거 인터넷 샘플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이게 샘플 보면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플러스 1을 추가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널 캐릭터 때문에 이게 추가를 하는 건데 이거
이거 WSTR 자체가 널 캐릭터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를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렇죠? 이걸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서 제가 빌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1을 해서 플러스 1을 해서 다시 빌드를 해봤고 실행을 해봅니다. 한글 시험. 예. 여기 공백이 하나 남죠, 이 공백이.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공백이 하나 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W-string이 널 캐릭터를 뒷부분, 그, 이 글자만, 널 캐릭터를 이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C len이 10이라 그러면 숫자 10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숫자 10은 문자를 위해 10개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더 추가해 갖고 널 캐릭터를 이거 W 스트링이 스스로 그 핸들링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걸 지워 줘야 됩니다. C 이거 이 설명서에서는 플러스 1을 하라 그래 놨는데 이거는 그 문자의 버퍼를 그대로 사용할 때고 우리는 지금 이거 더블 스트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나서 다시 빌드를 해갖고 보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글 시험 한글 만세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더블 스트링을 이제 캐릭터 스트링을 이제 더블 스트링으로 변환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그 와이드 캐릭터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빨리 나갈 수 있죠.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뭘 어떤 함수를 쓸 거냐 그러면 이거는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 to MBS 이 함수를 쓸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 to multi byte string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되죠. WCS가 뭐냐 그러면 wide character string wide character string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MBS가 뭐냐 그러면 Multi Byte String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그 시작 부분이고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역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도움말에 WCSTR to MBS 여기 찍으죠. Wide character string to multi byte string. 이걸 이제 여기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if 이제 wide character string을 이제 더블로 보내니까 이게 WCSDR이 일단 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널이거나 또는 길이가 WCSLEN. WCSLEN은 뭐냐면 Wide Character String 문자의 길이를 알아내는 겁니다. WCSDR 이거 길이가 0이면 문자의 길이가 0이면 이 뜻이죠. 변환할 게 없다. Return 지금 그 C String을 보내는 겁니다. String 이렇게 하면 빈 문자의 반환. Return empty return 제가 이렇게 쓴 대로 return empty string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std mb state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mb state t를 만들고 stat 제가 C++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로화 된다 그랬죠.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테스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문자의 길이 변환했을 때 길이를 이제 알아내야 되죠. 그러면 WCSR Wide Character String to Multi Byte String 널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타겟을 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 이거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변환이 될 수 있으므로 이걸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constant w character t p 이렇게 해서 일단 복사를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일단 p를 집어넣고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시된다 그러죠, 그죠? 이거 null. 일단 무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ate를 넣어줘야 된다. state 이렇게 state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변환한 결과가 cln이 0이거나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cln이 static cast 했을 때 static cast 했을 때 size t를 static cast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탠다드에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return, 빈 문자열, return empty string입니다. error occurred. cannot conver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C스트링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해야죠, 그죠? 이제 문자를 다시 말해서 스트링을 문자 버퍼를 활동한다. 아까처럼 RLT 그래서 이거 랭, C랭 그대로 넣으면 되고 이거 그 널 캐릭터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을 여기서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일단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변환을 합니다. cln 여기서 변환을 해야죠. 변환을 하는데 wcsr to mbs 이렇게 그 다음에 rlt의 제로 첫 번째 문자의 주소 버퍼의 첫 번째 버퍼의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두 번째는 이걸 바로 써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바로 가져와서 쓰고 변환할 길이는 rlt size 뭐 이렇게 제 생각에 cln을 그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다가 왜냐하면 길이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ate state 이렇게 넣어야 되죠. 이거 참고로 이 자리에다가 cln을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즈 자리에다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f 이걸 다시 한번 그죠? 이게 변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변환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리턴이 되는 거죠. 리턴 RLT 여기서는 성공이 했으니까 RLT 이렇게 예, 저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드 캐릭터를 와이드 캐릭터를 그 스트링으로 바꾸는 C 캐릭터로 바꿔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디세이블 시키고 이렇게 디세이블 시키고 wild character t w buffer 이렇게 하겠습니다. 256 만들고 그 다음에 sdd 뭐 wc out 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l을 붙여줘야죠, 그죠? wild character는 항상 그 wild character는 l자를 붙여줘야 된다. input tex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dd cin 하면 안 됩니다. wide character buffer를 받을 땐 wcin을 해야 됩니다. wcin에서 wbuff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퍼를 받았고 이번에는 string string 하는데 이번에는 s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s 메시지는 이렇게 to str 지금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함수 우리가 금방 만든 이 함수 to str을 사용하는 겁니다. str 여기서 w 버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봅니다. sdd 이때 msg니까 이걸 이제 cout으로 해야겠죠, 그죠? cout text 이렇게 하고 이건 변환된 텍스트죠, 그죠? 여기서 smsg 이렇게 그 다음에
콜론 쓰고 여기 SDD and L 출발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58번 줄 58번에서 58번 이게 왜 아 이게 잘못됐냐 요게 잘못됐냐 그죠? 이렇게 해줘야죠. 또 예, 여기선 제대로 됐네요. 여기선 제대로 됐는데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나오네. CLS 하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63 한번 보겠습니다. 63 이게 포인트를 넣어야 되죠. 아까 제가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다음에는 이게 null로 바뀝니다. After successful change, successful conversion, WCSTR will be set to null.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성공적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게 null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서 테스트할 때 이걸 이미 실어 P를 사용했던 겁니다. 복사를 해갖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면, 67번. 사이즈티블 67번 아 여기 또 제가 또 잘못했네요. 아까 이거 복사하면서 제가 이걸 그냥 그대로 넣어버렸죠. 그죠? 복사하면서 두 번 들어갔습니다. 경고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시험 그죠? 여기 공백이 하나 남죠. 그죠? 공백이 하나 남죠. 그래서 공백을 여기서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환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정확하게 작동이 되죠. 근데 이걸 GNU 컴파일러로 다시 CLS GNU 컴파일러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한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7.6 이거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버전은 이 버전은 그 6.4 버전을 지금 이건 6.4 버전이고 7.6 버전도 여기 있습니다. 7.3 버전도 있는데 6.4 버전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G++ 이렇게 하고 이거 파일 이름이 뭐였죠? G++ character conversion cpp 이렇게 하고 출력 이거 us 출력이고 gex 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strlen 이걸 안 넣었네요. 그죠 strlen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데 gnu 컴파일러에서는 이게 안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c-string을 넣어야 됩니다. c-string 일단 넣었습니다. 시스팅을 넣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되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한글 시험 안 되죠. 그죠? MS 거는 아까 MS 했던 거는 MS 다시 빌드해서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한글 시험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글 시험 텍스트 인풋 아웃풋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GNU는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G로 해보면 GNU 컴파일러 생각해보면 한글 시험 안 나오잖아요. 뭔가 버그가 있잖아요. 그죠? GNU 컴파일러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캐릭터 인코딩을 여기다 그 로케일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로케일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되냐 그러면 std set locale 이렇게 그 다음에 lcall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에 캐릭터 코딩을 넣어야 되는 ko kr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요 이걸 랭귀지 코드라 그럽니다. 랭귀지 코드를 여기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DN에서 찾아보면 랭귀지 코드 이렇게 찾아보면 랭귀지 코드 KOKR 나오네 그죠? 랭귀지 코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MSDN에 왜 없죠? 랭귀지 코드 KOKR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SDN 여기 있네요 그죠? MSDN에 보면 이거 KOKR이고 랭귀지 코드가 한글 코드 이거 한글 코드 있잖아요 그죠? KOK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뭐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GNU를 다시 실행한다. 안 되지 그죠? 안 되잖아요. 수정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다시 컴파일해 보면 MS는 되는데 MS 거는 되는데 지금 GNU가 안 되잖아요. GNU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거 언더스코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NU는 그래서 이걸 GNU를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 되지 그죠? 이번엔 이걸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KOKR 이렇게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G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되죠 그죠? 이제 되잖아요. 이거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MSDN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KOKR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에서 그 GNU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pre-process를 씁니다. if def, if def. MS 같은 경우는 msc ver 이게 정의가 돼요. msc ver이 정의가 돼요. 이거는 알아보려 그러면 여기다가 visual c++ predefined macro 이걸 검색을 해보면 미리 정의된 MSDN 미리 정의된 그 매크로 나오잖아요. 그 MS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의가 돼요. MS 이게 어디 갔지? MS 이게 MSCVR이 정의가 돼요. MSCVR 그죠? 여기 정의가 돼, 여기가 정의가 되니까 여기 정의가 MSC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SCVER 여기 이거 여기 정의가 되잖아요. 이게 정의가 됐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라는 뜻이죠. 그때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할 때는 SDD set locale 이렇게 하고 LLC O, K, O, K, R,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K, R,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이픈을 써야 되고, else. else 같은 경우는 GNU 컴파일, 그냥 GNU 그 C++가 정의돼요. 그때는, 이때는 이제 GNU 컴파일러죠, 그죠? and if. 이건 GNU 컴파일러라고, and if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if def 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GNU G++ predefined macro 보면 G++ predefined macro 예
GNU 뭐 C++ 뭐 이런 게 있어요. C predefined macro 이걸 찾아보면 각 컴파일러 회사마다 고유한 그 세팅을 GNU 여기 있죠. 그죠? GNU. 왜 GNU가 없지? GCC가 정의되기도 하고 GNU-C 요게 정의가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GNU 컴파일러에서는 요게 정의가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죠? GNU-C 여기서 elif 보통 elif 이렇게 되는 거죠. elif defined 이렇게 쓰겠죠. elif 그렇지 않을 때 정의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GNU 컴파일러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는 end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GNU일 때 한글 시험입니다. 작동이 되죠. 그죠? 그 다음 MS로 해도 MS는 원래 됐던 거고 그래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M 한글 시험입니다. 작동이 깨끗하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제대로 만들었고 이걸 캐릭터 버퍼로 바꿀 때는 여기서 캐릭터 버퍼를 바꿀 때는 그거는 좀 위험한데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캐릭터 버퍼로 바꾸겠다 그러면 캐릭터 버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전혀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걸 아 그럼 캐릭터 버퍼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constant wild character t의 버퍼 이게 버퍼지 그죠? wstr buf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럴 때는 이때는 null 포인트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건 실패하니까 이건 지금 문자를 바꿀 게 보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null을 그대로 반환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 더 플러스 1 이렇게 이 방법은 제가 진짜 권하지 않지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null 이렇게 null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동적으로 allocation 해야 된다. 동적으로 allocation 여기서 플러스 1을 했죠. 여기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거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w 캐릭터 t 잠깐만요 w 캐릭터 맞죠 그죠 w 캐릭터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죠 그죠 포인터 p가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동적으로 allocation이죠 new 이렇게 w 캐릭터 이거 크기잖아요 그죠 c len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그냥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할당하면서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할당하면서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할당을 하면서 이 크기만 캐릭터 길이만큼 뭔가 잘못됐죠. 그죠? 여기다 W 캐릭터 T를 써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이제 필요 없죠. 그죠? 이게 필요 없고 이거 포인트를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포인트 필요 없고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길이도 이게 아니고 C len 마이너스 1이지 그죠? 이거 버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도 null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일단 설명을 하는데 이 방법은 비추입니다 비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쓰느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할 경우에 이걸 제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디세이블 시키고 디세이블 하고 이걸 제일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 이 방법을 써보면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다. 여기서 복사를 해왔고 여기다 이제 포인터를 쓰게 되는 거죠. W 캐릭터 T P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버퍼드 BUF BUF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게 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널이면 안 되니까 if PWMSG 가 난 널일 때 널이 아닐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else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거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딜리트를 안 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사용하고 나서 이걸 여기서 사용하고 변환을 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해줘야죠. 그죠? DELETE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PWMSG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쓰면 안 되니까 이걸 널로 만들어 버려야 되죠. 쓰고 나서, 지우고 나서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이렇게. else std wcout wcout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지금 이 w 스트링에 wcout 맞네요. 이건 led 해야 되는 거죠. text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led 해야 되고 wide character 해야 되고 wcout으로 쓰려고 그러면 예, 제대로 됐죠. 그죠? else failed to convert 이렇게 std 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에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M. 147에서 initialize cannot convert constant double character to 에이, 제가 여기 constant로 쓰면 안 되네요. constant. 이거 컨스턴트 W버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W버퍼고 예.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164 164 이거는 지워야 되죠. 그죠? 저장을 하고 M 한글 시험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죠? 정확하게 작동이 되죠. 지금 우리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버퍼를 변환 방법. 정확하게 작동이 되잖아요. GNU로 이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GNU로. 정확하게 작동이 되죠. 그죠? GNU도.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로우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 C 언어 방식이고 이 방법을 쓰지 말고 반드시 이 방법을 쓰세요. 제가 이게 이걸 처음 설명했던 막 이 방법은 not recommended, recommended.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 방법을 쓰세요. Use this method. 그죠?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꿔보면 버퍼로 바꿔보면 제가 변하는 이 C 언어 이게 설명서가 C 언어로 C 언어를 기반으로 설명 아니 그 지난 아까 그 봤던 게 어떤 거지? 이게 C 언어로 기반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캐릭터 포인터로 바꾸고 캐릭터 포인터 여기서 BUF로 바꾸죠. BUF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널이 됐으니까 이게 포인터니까 이게 널이 돼야 되죠. 실패가 되면 널 실패가 되면 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가 하면 널이 돼야 되고 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되고 그죠? 아까 했던 거 먼저 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캐릭터 버퍼에 이건 그대로 캐릭터 버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new character size죠, 그죠? size인데 초기화를 시켜버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로 별도로 널을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문자 널 우리가 끝에 별도로 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이게 아니고 cln cln 마이너스 1 우리가 여기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그죠? 글자 숫자대로 하면 이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포인트로 받아갖고 잠깐만 이게 제가 이게 제대로 됐나요? 캐릭터 포인트에 네, 앞에서 캐릭터 포인트에 예예예 예. 네?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캐릭터 하는데, 맞죠, 그죠? 캐릭터 포인터. 버퍼. 이걸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아니고, 실패했을 때는, 널, 이렇게. 그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테스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이드 캐릭터를 캐릭터 버퍼로 바꾸는 거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거 디세이블 시켜놓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일드 캐릭터 T의 W 버퍼 256 이렇게 하고 STD WC Cout W 들어간 건 다 와일드 캐릭터 버전입니다. input text prompt 문자열 열고 std wc in 그 다음에 wild character buffer를 받고 w buffer 문자열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환하는 거죠. std std 이게 이제 character buffer죠. character ps p s m s g 이렇게 쓰겠습니다. to sdr buff 이거 와이드 캐릭터를 지금 와이드 캐릭터를 지금 캐릭터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w buffer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 null이잖아, 그죠? p s m s g 가 null이 아니면 이건 성공한 거죠, 그죠? 이건 성공한 거 성공한 거 아니면 널이 나오는 건가? 이건 SDD, SDD, Cout. 내가
output text 이렇게 하겠습니다. input text의 반대말로 반대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psmsg 이렇게. 그 다음에 sdd ndr 제대로 된 거네요. 그 다음에 else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실패한 거는 sdd cout failed to convert sdd ndr 이제 다 됐네요. 다 돼.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사용하고 나서는 delete래죠. delete 이거는 포인터를 delete 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 smsg 이렇게 쓴 다음에는 반드시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요. smsg를 null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null ptr 이렇게 쓰죠. null ptr 이렇게. 그럼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gnu부터 시작해보면 int min 198 error sdl buffer 이게 버퍼가 아니고 두 개가 더 나요. buf죠. 네,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글 시험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죠. 그래서 이게 공백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넣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이 필요 없는 공백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제대로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처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disable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대로 됐고 이걸 null 하지 말고 이건 옛날 방식이니까 이렇게 null ptr C++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null ptr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sdd cout 이렇게 했는데 I love it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l 문자로 이걸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한글 메시지 이렇게 한글 메시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유니코드로 써보겠습니다. 유니코드 메시지 유니코드로 한글 시험 이게 안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This is text 이렇게 sdd and there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와이드 캐릭터 코드입니다. 이건 와이드 캐릭터 코드. 이게 올바르게 작동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작동이 안 돼야 되고 이걸 한 줄 더 만들어서 이건 와이드 캐릭터 버전으로 이렇게 더블 스트링 버전으로 컴파일도 안 되고 빌드도 안 되고 작동도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상태로서는 해보면 빌드 됐죠, 그죠? G를 실행시켜보면, 한글 깨졌잖아요, 일단.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한번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되긴 됐는데 무슨 경고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한글 깨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걸 눌러갖고, save encoding. 이걸 누른 다음에, EUCKR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EUCKR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서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컴파일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한글 나오는데 뒤에 거 깨지죠. MS에서
그 다음 GNU로 해보면 앞에 거는 나오는데 두 번째 거 깨지죠? I love 다음에 두 번째 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C는 그 멀티바이트 C아웃은 멀티바이트 캐릭터 스트링을 할 때 이거는 와이드 캐릭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이걸 연산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첫 번째 이거를 해결합니다. 이거 해결. 이 부분 해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연산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연산자. 연산자 잘못 SDB or stream. or stream에서 output stream을 뜻하는 거죠. 헤더 파일 io stream이 들어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연산자를 만드는데 operator output operator SDB or stream. output stream이란 뜻입니다. OS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캐릭터. 이게 캐릭터잖아요. 그죠? 캐릭터. 캐릭터를 그대로 제가 넣겠습니다. 이게 더 wide character constant wide w character t의 포인터 w c s t r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os 지금 이 콘솔 아웃에 해당하는 걸 operate 한다. for std c out operate c out stream을 위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죠. to str 에서 wcsdr 이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w 캐릭터를 지금 stream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to stream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지 이 함수 wide 캐릭터를 string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os 이렇게 하면 하나는 해결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게 해결이 돼요. 요 메시지가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메시지가 바로 나왔죠. This is text 첫 번째 게. 요게 이번엔 깨졌네요. 요 밑에 거. 요게 깨졌죠. 그죠. 이것도 원래는 깨져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게 깨졌죠. 이걸 이제 살려보겠습니다.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wide stream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이건 for wstream, 우리가 constant character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bstr. 여기서 뭘로 바꾸냐 그러면 이건 W죠. W MB STR STR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함수 캐릭터를 W-String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걸 정의를 하고 나면 요게 해결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 CLS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죠. 152 이게 아니죠. 이게 캐릭터죠. 캐릭터 이렇게 이제 됐죠. 이제 캐릭터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std string ms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통일 만세. 이렇게 넣고 하나 더 sdd 이번 w 스트링으로 넣습니다. w msg 이렇게. 이건 l을 넣어야 되죠. 천년 한국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C 쓸 때 이게 W 메시지를 넣고 W MSG 와이드 캐릭터 쓴 거 W MSG 이렇게 하고 SDD and L 이게 지금 컴파일이 안 돼야 되죠, 그죠? 올바르게 작동이 안 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이 스트링 메시지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S MSG 올바르게 작동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자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GNU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동이 안 돼야 된다. 작동이 안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처음에 W 스트링을 S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 그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서 W 스트링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 오버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STD string to str 여기다가 constant STD W string을 WSTR을 이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죠. return to str 이거를 wide 캐릭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WSTR을 CSTR 이렇게 하면 이게 CBuffer를 return하면 되게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WSTR CSTR returns constant wide character constant w character t를 return합니다. 그래서 이걸 return 이거 요거 요게 이걸 반환해 주니까 이걸 다시 st string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해 보면 이번엔 반대로 double string 여기서 constant string을 double string으로 바꿀 겁니다. double string 이렇게 그래서 mbstr 할게요. 이걸 wcstr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여기는 mbstr인 이걸 뭘 반환하냐 그러면 constant c 포인트를 반환하죠. 그래서 이거를 W를 하고 MBSTR 하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오퍼레이터를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constant std double string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죠, 그죠? 여기서는 constant std string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완벽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네. 완벽하죠. 그 다음 GNU로 해보면 GNU 컴파일러로 해보면 응? 이걸 제가 일단 영어 문자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비바 비바 코리아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작동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캐릭터를 스트링을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해보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소스를 제 그 설명란에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꼭 이 동영상 보면서 실제로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